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김지욱 기자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찬양을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다윗은 시와 찬양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7절까지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사실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저희가 그 성경에 보시면 150편까지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워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을 정도로 다윗은 예술적인 재능, 그렇죠? 문학적인 재능과 음악적인 재능 그런 재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의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음악적인 그런 뛰어난 재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뛰어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개역성경에 보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지금 계속 다 읽고 계시잖아요.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신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혹은 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과연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이 전쟁을 한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여쭙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였습니다. 자기 부가 석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볼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말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느라고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그 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제 처지는 고려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 맡깁니다.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고 승리하고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윗이 그 일라에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끌어모아서 다윗을 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옵니다. 도망다니는 처지에 오지랖도 넓게 그 일나라의 선물을 구해주다가 사울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손해로, 위기로 돌아온 겁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번에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하나는 사울왕이 정말로 그 일나로 내려올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구원해준 그 일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가속하게도 사울왕이 정말로 다윗을 잡으러 그 일나로 내려올 것이다. 그것도 사실이고, 너가 구원해준 그 일나 백성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너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600명과 함께 그 일날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도망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서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찬양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그런 찬양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는 늘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고 그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정도였어요.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만큼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에게 하도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서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내와 가족들이 납치를 당하기도 했고요. 왕이 된 후에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가 거둔 승리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도 많았던 것입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들의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홉 가지로 말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이스라엘에는 바위로 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그런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바위 틈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를 잡아가기 위해서 3,000명이 모여들지만 삼손이 스스로 그 바위 틈에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삼손을 거기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손이 워낙 힘이 세기도 했지만 바위 틈이었다고 하는 지형적인 이점이 삼손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노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바위 틈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사울이 던진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사울의 창 던지기 실력이 모자랐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단창을 지켜가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있을 때 그를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굴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걸 몰랐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과 귀를 가리셨다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최후의 전쟁터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에 나갔지만 활에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앞에 내보내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모든 칼과 창과 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된 이유를 다 아시죠?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눈도 좋죠. 말 위에서 네잎클로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생명은 네잎클로버가 구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네잎클로버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지할 곳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은 든든한 반석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댈 곳,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의지할 만한 곳,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디 한 군데 머무를 곳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상황은 바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이 무척이나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한 후에도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하고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놨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송두리째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칠 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25절 26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서북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더 놀라운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떠나면 비록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도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다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위기의 때에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반석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믿고 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쉴 곳이 되어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걸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 8편의 질문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반석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께서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그 나이대로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튼튼한 두 발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폭풍우를 만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코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